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.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에 있는 자그마한 집터, 또 자그마한 농막 갖다 놓고 주말 세컨으로 활용할 만한 땅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. 자, 우리 땅은 마늘밭 있죠. 마늘밭 앞에 보면은 지금 매실나무하고 감나무가 식재되어져 있는 삼각형 모양의 땅입니다. 우리 땅 인근에는 이렇게 작은 소류지가 포진되어져 있습니다. 마을 주민들이 간혹 낚시도 즐기고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. 자, 우리 땅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제가 지금 우리 땅 근처 뚝방에서 지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자, 우리 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땅은 지금 매실나무가 식재되어져 있잖아요. 저기 여기 식재되어져 있는 이곳을 경계로부터 해가지고 쭉 나갑니다. 예전에 그 큰 매실나무는 다 베어버렸다 어르신이. 어허. 마을 상수도 아니면 광역 상수도 인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. 자, 우리 땅은 삼각형 모양입니다. 마을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정화조는 나중에 묻어야 될 것 같아요. 하수도 배관공사는 이쪽으로 지금 그 공사 하수도 갈로공사 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. 나중에 배관공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보니까 우리 땅 이건 뚝방입니다. 뚝방인데 요거는 감나무가 지금 식재되어져 있습니다. 감나무 하나, 둘, 세 그루, 요 배나무까지. 배나무 요거는 우리 땅에 속해 있는 거 아니지 싶은데, 여기 지금 축대공사 쌓여져 있잖아요. 요까지는 이웃 땅이고, 여기서부터 본 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 배나무다. 배나무, 감나무 큰 거 세 그루, 작은 거 한 그루 서가 있습니다. 범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평수는 좀 적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그죠? 자, 지금 그 들깨 심으려고 비닐이 지금 이름을 타서 고추 심어놨나? 고구마 심어놨네. 고구마 지금 심어놨네요. 한 굴, 두 굴, 세 굴, 네 굴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굴 정도 비닐이 덮어놨습니다. 부지 면적은 82평이고 이곳의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. 나중에 3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. 지목이 답이기 때문에 전용비는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지목이 답이기 때문에 전용비는 든다. 공시지가의 30%입니다. 그 다음에 나중에 건물을 안치면은 저쪽 방향으로 건물을 안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동남향으로 건물을 안칠 수가 있겠습니다.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정화조는 묻어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수도 배관공사는 이쪽으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곳에서 이제 성산 면 소재지까지는 5분, 7분, 동구령아시까지 5분, 7분 정도 소요되고 대구까지는 한 25분 정도 하면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우리 땅 재평수를 찾아보려면은 지금 범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강토 공사를 쌓아야지만 재평수를 찾아먹을 수 있겠습니다. 땅은 덜렁덜렁 지가지고 좋다. 땅은 도로보다는 한층 덜어 얹혔습니다. 아이고, 시원하네. 저 앞에 이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바람에 소음은 조금 있다, 그죠? 저 하행선은 창원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고 상행선은 여주,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라 보시면 됩니다.
중구 내륙간 고속도로 다 오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에 있는 자그마한 집지를 땅, 그리고 농막 갖다 놓고 주말마다 힐링할 수 있는 작은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. 부동산 꿀팁 또 멋진 매물, 참한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매실이 오지게 열렸대.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.